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이제 저도 관리 없인 안될 나이가 된 건지 요즘 들어서 부쩍 피부 회복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피부 회복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눈독을 들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제품들이 바로 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사용 후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항산화가 필수가 되어야 하는 지금 피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산화 습관 속 필수 앰플, 스킨스티컬즈 C페룰릭. 시페룰릭은 세 가지 프리미엄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안티에이징 앰플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안티에이징 효과로 차오르는 탄력과 어려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스킨스티컬즈의 대표 제품이에요. 시페룰릭은 333 법칙을 통해 사용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pH 3.0의 피부 환경을 위해 토너 후 사용을 권장하며 시페룰릭 세 방울을 얼굴 및 목에 도포, 30초간 충분히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돼요. 특허받은 포뮬러로 비타민C, E, 페룰산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주어 피부 방어력을 8배나 강화시켜준다고 하네요. 스킨스티컬즈는 30년의 연구를 담은 전 세계 1위 병원 판매용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번 지원 제품들을 둘러보다가 눈에 확 띄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간절했었는데 이렇게 써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일단 써보니까 기존에 사용해왔던 비타민 앰플들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다 바르고 나면 끈적거리려나 싶었는데 의외로 매끈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왠지 모르게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따로 크림을 챙겨 바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오랜 기간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은 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뭔가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뭔가 내 피부가 좀더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부,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칙칙함으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탄력 저하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주근깨나 기미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항산화 안티에이징 앰플인 시페룰릭과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VT 코스메틱의 시카콜라 콜라겐 크림. 12월 출시 이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제품으로 시카의 진정과 저분자 콜라겐이 만나 탄력이 떨어져 주름지고 처진 피부를 탄탄하게 채워주고 보습 충전을 해주는 크림이라고 해요.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저분자 콜라겐과 함께 돌콩 피토플라센타 추출물인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며 탄력 보습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스티키한 제형으로 실타래처럼 쫀쫀하게 늘어나는 게 신기한 크림이고요. 끈적임 없이 싹 스며들어서 사용감 또한 매력적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탄성 제형이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탄성을 부르는 광채와 탄력 효과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시카콜라겐 에센스와 크림을 함께 사용 시단 1회만으로도 탄성 복원력이 약 17.8% 개선되고 피부에 나타난 자국값이 83.68%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VT 코스메틱은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지역 등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K뷰티에 앞장서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팩트가 워낙 유명해서 다른 제품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건조감을 잘 느끼는 피부인 주제에 뭔가 크림 제품은 또 그렇게 가리는 편이어서 이번 제품 역시도 사용해 봤을 때 뭔가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이러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무겁지 않게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피부가 탱탱하고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받아본 시카콜라겐 에센스와 함께 사용해보니 더 기분 좋은 피니쉬를 느낄 수 있어서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땐꼭 시카콜라겐 에센스와 크림을 함께 사용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은 버츠비 레스큐 오인트먼트 시카틴. 100% 자연유래 성분으로 온 가족 안심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병풀에서 추출한 고순도 트리플 시카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가방이나 파우치에 쏙 넣어 다니기 좋은 제품이죠. 틴 형태뿐만 아니라 스틱 형태의 제품도 있어서 간편하게 내가 쓰고 싶은 형태로 골라 사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제형은 손끝에 열감에 쉽게 녹지만 쉽게 물러지지는 않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제형이었고요. 약간 립밤 같다는 생각도 드는 제품이었어요. 최근 감기 때문에 콧물이 엄청 나와서 멜코를 풀었더니 코 아래쪽에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자마자 바로 사용해봤는데요. 전날 바르고 다음 오전, 오후 중에도 생각날 때마다 발라줬더니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코 아래쪽에 헐면 주변에 굴러다니는 꾸덕한 제형을 가진 립밤을 면봉에 덜어서 코 아래쪽에 듬뿍 얹어놓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진정 성분이 없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호전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스큐 오인트먼트 시카틴 같은 경우에는 멀티밤 이지만 진정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확실하게 진정을 잡아주면서도 멀티밤이었기 때문에 보습을 잘 잡아주어서
각질까지 잘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써봤을 때는 3일 안에 그래도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던 멀티밤입니다. 버츠비는 1984년 미국에서 탄생한 자연주의 브랜드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러한 실험을 의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모든 패키지가 만들어져서 왠지 환경을 상당히 생각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 역시도 95% 이상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심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감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코 아래쪽에다가 좀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레스큐 오인트먼트 시카틴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나 제모, 면도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 어느 부위든 간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과 보습을 부여해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버츠비의 레스큐 오인트먼트 시카틴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피부 회복에 좋을 만한 제품들을 모두 소개해봤는데요.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생각 외에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쓰기 좋은 제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써봤던 제품들도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주변에도 많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버츠비의 레스큐 오인트먼트 시카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